그 전에 이수만 체계에서는 광야라는 세계관이 좀 크게 있었어요. 하지만 이수만 전 총괄이 나가게 되면서 그 광야라는 세계관이 좀 버리게 된 것도 있고, 그래서 내세운 게 이모셔널 팝이라고 자기들만의 독자적인 장르를 내세운 거거든요. 그 예를 들어서 샤이니가 제일 처음 나왔을 때 컨템포러리 밴드라는 개념으로 나왔는데, 라이즈의 이름이 뭐 성장하다 라이즈랑 리얼라이즈 현실화하다 이거를 합친 개념이다 보니까 꿈을 현실화하는 과정을 그들의 감정과 감성을 담아서 만든 음악을 만들겠다. 수석이랑 승화는 좀 거기서도 두각을 좀 보였던 친구들이라서, 엔토는 미국에서는 좀 다른 운동선수로도 활동을 했고, 사실 방탄소년단 이후부터는 팬들과 소통이 중요해지다 보니까 먼저 SNS를 개설을 하고, 그리고 이 라이즈라는 그룹 자체가 팬들과 같이 성장하겠다라는 약간 포부도 담겨있는 만큼, NCT 이후 SM이 7년 만에 내놓는 보이그룹 라이즈. 인스타그램이 공개된 후 나흘 만에 팔로워 100만 명을 돌파하며 관심을 받고 있는데요. 탈 이수만 체제에서 라이즈가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, 또 현 K-POP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등에 대해 알아봤습니다. SM 엔터테인먼트에서 에스파 이후는 3년 만이고 NCT 이후는 7년 만에 내놓는 보이그룹인데요. 이제 이수만 전 총괄 프로듀서가 SM에서 물러난 이후에 처음으로 이제 내놓는 보이그룹이다 보니까 좀 많은 사람들이 좀 기대를 하고 있는 그룹입니다. 그전에는 모든 그룹이 데뷔하려면 이수만 전 총괄 프로듀서를 거쳐야 됐고요. 따지고 보면 이수만 총괄 프로듀서가 그 SM에 나오는 그룹들은 다 세계관을 만들어주고 그 기획 안에서 이제 움직였던 체제라서 그 전반적인 모든 걸 다 맡고 있다고 생각합니다. 지금은 이제 멀티 제작 체계라고 이제 옷센터까지가 나눠져 있거든요. 라이즈가 소속된 옷센터는 슈퍼주니어는 엑소 담당하고 있는 김영국 씨랑 이제 이상민 씨가 담당하고 있습니다. 그 전에 이수만 체계에서는 광야라는 세계관이 좀 크게 있었어요. 하지만 이수만 전 총괄이 나가게 되면서 그 광야라는 세계관이 좀 버리게 된 것도 있고, 에스파를 예를 들어 보면 에스파도 원래 나이비스를 중점으로 한 광야 세계관이 있었는데 그거를 버리고 현실 세계로 돌아온 게 이번 앨범이었잖아요. 그래서 라이즈 같은 경우에는 아예 그런 가상적인 세계관을 버리고 성장이라는 키워드에 초점을 맞춰서 약간 나아갈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강합니다. 그래서 아예 광야라는 세계관을 버리고 난 뒤에 이제 시작을 해야 되는 그룹인데, 그래서 내세운 게 이모셔널 팝이라고 자기들만의 독자적인 장르를 내세운 거거든요. 이모셔널 팝이라는 것이 결국 어떠한 음악 장르가 아니라 이 사람들의 콘셉트라고 생각하면 되거든요. 뭐 R&B나 발라드 이런 게 아니고. 네, 다른 개념. 그 예를 들어서 샤이니가 제일 처음 나왔을 때 컨템포러리 밴드라는 개념으로 나왔는데, 사실 샤이니의 모든 음악들이 컨템포러리 밴드로 들어가는 게 아니듯이 음악으로서는 다양한 음악을 내겠지만 컨셉 자체로는 이모셔널 팝, 이 컨셉으로 내세우겠다는 거거든요. 라이즈의 이름이 뭐 성장하다 라이즈랑 리얼라이즈 현실화하다 이거를 합친 개념이다 보니까 꿈을 현실화하는 과정을 그들의 감정과 감성을 담아서 만든 음악을 만들겠다, 이게 이모셔널 팝의 정이라고 볼 수 있어요. 승환이랑 은석이라고 그 SM 루키즈에서 원래 활동했던 친구들이거든요. SM 루키즈라는 개념이 SM에서 연습생들을 루키즈라고 하는데 거기 안에서도 활동을 계속해요. V라이브라든가 뭐 다른 콘서트 무대에 잠깐 올라간다든가 이렇게 활동을 하는데, 은석이랑 승환은 좀 거기서도 두각을 좀 보였던 친구들이라서 뭐 이 그룹에서 활동하게 되면 좀 더 주목을 더 받지 않을까라는 생각이. 엔토는 미국에서는 좀 다른 운동선수로도 활동을 했고, 어쨌든 윤상 씨 아들이다 보니까 음악적 재능이 좀 많이 풍부하다고 하더라고요. 그런 배경으로 해서 SM 연습생으로 들어가게 됐는데 거기서도 좀 특출난 재능을 보여서 이번 라이즈에 합류를 하게 된 걸로 알고 있어요. 프로모션 과정이 이제 예전에는 딱 데뷔를 할 때 쇼케이스를 하고 그 이후에 이제 좀 반응이 오면 SNS 개설하고 그렇게 팬들과 소통하는 개념으로 갔는데, 사실 방탄소년단 이후부터는 팬들과 소통이 중요해지다 보니까 먼저 SNS를 개설을 하고, 그리고 이 라이즈라는 그룹 자체가 팬들과 같이 성장하겠다라는 약간 포부도 담겨있는 만큼 먼저 SNS로 좀 소통을 하면서 그룹을 키우겠다라는 전략이 또 숨겨져 있는 거죠.
쇼타로랑 성찬이 기본적인 팬덤이 좀 있는 상황이잖아요. 그리고 SM 루키즈로 활동하다 보면 거기서도 팬덤이 좀 쌓이거든요. 그래서 그런 네 명의 기존 이제 팬덤이 있는 그룹이다 보니까 성찬, 쇼타로, 은석, 승환은 어쨌든 팬덤이 있는 상황이고 나머지 세 명 멤버가 이제 새롭게 합류가 됐잖아요. 그래서 앤톤 씨 같은 경우가 가장 화제를 받았는데 이제 그 나머지 두 명이 이제 어떻게 활동을 잘 하게 되냐가 관건일 것 같고 팬들 입장에서는 쇼타로 성찬이 NCT를 나가다 보니까 좀 실망한 부분이 있었는데 그거를 좀 보완해줘야 되는 게 SM의 상황이거든요. 가요계에서는 어쨌든 7년 만에 SM이 내놓는 보이그룹이다 보니까 그 점에서는 SM이 남자 아이돌에서 강세가 있는 엔터니까 좀 잘 뽑지 않을까라고 예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. 하이브에서 지금 하고 있는 위버스라는 팬 커뮤니티가 있잖아요. SM 엔터 분들도 어차피 그 플랫폼으로 넘어가는 상황에서 좀 더 소통이 좀 강화되는 게 있는 거죠. 카카오도 IP를 성장하기 위해서 한 거잖아요. 그래서 이번에 카카오랑 SM이랑 또 업무 협박을 좀 본격화하면서 현지 법인을, 미국에서 법인을 또 세웠어요. 라이즈 같은 경우가 이제 글로벌 그룹으로서의 성장을 SM이 기대하고 있는 거죠. 이 라이즈라는 그룹 자체가 산업적으로 좀 주목을 받는 그룹이거든요. 왜냐하면 체제가 바뀌는 상황이고 SM 체제가 바뀌고 나서 나오는 그룹이다 보니까 아이돌 K-POP 시장으로 읽기보다는 그냥 SM이라는 산업이 어떻게 움직일까에 대한 앞으로의 청사진을 볼 수 있는 그룹이라 생각이 들거든요.